있어요? BTS! BTS! 있어요? BTS! BTS! 이 줄줄이 국내 주요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핫 이슈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 Love Yourself 시리즈의 세... 너의 인형 이대로 해. 우와. 와. 지금 이렇게 살짝만 봤는데도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걸요? 많으니까 네. 러브콜이 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전 남성분한테 많이 왔어요. 친구하자고. 네. 슈가 선배님이랑 세븐틴. 방탄소년단? 아, 세븐틴.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방탄소년단 무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빌보드도 알아본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봄날 축하드립니다. 2017 내년 뮤직 어워드 세계 대상 중 올해의 베스트. 지훈 씨는 좀 롤모델이. 아, 네. 저는 방탄소년단의 B 선배님. B. 되게 존경. B, B. B 선배님.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제가 표정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표정 연기가 되게 좋으시. 아니 그 B의 그 표정 연기 한번 좀 몇 개 좀 하시는 거 있어요? 네. 네, 그 불타오르네에서 이제 불타오르네. 아, 약간 요런 그래. 그 101에 박지훈 씨가 굉장히
사모하신다고 아이고.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알고 계셨는지. 사모요? 계속 하트로 계속 표시가 돼가지고요, 댓글에도. 네, 네 정말 감사하고, 뵀었어요. 네.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나요? 게임 같이 하자고. 역시, 남자의 우정은 게임에서부터 시작되죠. 네. 게임에서 만나자, 지윤아. 화이팅. 네, 철빈 씨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는 팀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네, 모두가 이분들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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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입니다. 네,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원업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드릴까요? Do you feel the same?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이번 곡의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타이틀곡 켜줘의 포인트 안무에는 굉장히 멋있는 심박춤이라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Do you feel the same? 와우, 그리고 오늘 켜줘 무대뿐만 아니라 유닛 무대도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넘버원은 저 박...
조금만 기다려. 우진 씨가 데뷔 후 본인 때문에 가족이 싸운다고 하셨는데 동생이 방탄소년단 선배님 팬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보고 있으면 엄마가 아들 나오는데 틀어라 이러면 아, 건드리지 마라 하고 서로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 중2면 뭐 중2는 뭐 오빠보다 방탄을 더 좋아하는 거야. 제가 있는 거 그렇죠.